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 새로운 JP 정식으로 크기 맞춰줘야 되죠. 600에 40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하시고 창 분리해놓고 가이드라인 다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문제 3번이니까 3이라고만 이름 입력하시고 저장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 효과 보시면은 배경을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죠. 정경색 클릭을 하시고 정경색으로 되어 있는 걸 숫자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OK 하신 다음에 Alt Delete 하면 레이어 패널의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방금 지정한 색깔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 1급 다시 7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까요? 자, 파일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마우스로 끌어다 창 분리를 했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카피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 지시를 보시면은 블렌딩 모드를 혼합 모드라는 거를 광도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일 밑에 있는 루미노시티를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 옆에서 오파시티 한글로 불투명도 70%로 바꿔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파일 이제 1급 다시 8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이것도 역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A 모두 선택하시고 자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고 크기가 창하고 딱 맞지 않으니까 위치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위치를 조절을 하셨다면 필터 아티스트로 가셔서 여기서 로프파스텔을 지정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냥 바로 지정하시면 이렇게 그림처럼 나타나죠.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하기 위해서 레이어 판넬에서 여기 밑에 가셔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툴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쪽에서는 맨 앞에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현재 배경색은 검정, 그리고 정경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둥근 방향으로 흐릿하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라이너로 그라디언트로 되어 있는 거를 바로 옆에 있는 레이디얼 그라디언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자연스럽게 그 하나의 그림처럼 그렇게 보여지도록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서 그 다음에 1급 다시 9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불러다 또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요. 이 파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노트북만 필요하기 때문에요. 노트북만 선택을 하도록 다 각져 있죠. 그래서 여기 폴리그널 라스 툴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서 그대로 클릭해서 이거를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완료하면 이렇게 점선으로 선택 영역 표시가 되죠.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이창 닫아주시고요. 이제 컨트롤 V를 작업창에 해주신 다음에 이동 툴 하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시고 약간 회전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고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을 완료했다면 엔터키를 눌러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제 FX로 가셔서 1급-9에 지시된 베블 앤 엠보스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1급-10번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요. 어떤 이미지인가 또 보도록 하죠.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 지금 가방 이미지인데요. 흰색 배경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매직 원두 툴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전시키는 걸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흰색 부분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셀렉트 인버스에서 반전해서 이 부분만 카피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 형태 보니까 이게 서로 반전이 되어야 되겠죠.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존탈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반전이 돼요. 그럼 이제 크기랑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이제 완료가 됐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다시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1급-11번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이것도 어떤 그림인지 다시 드래그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필요한 거는 저희는 이 시계탑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매직 완드 툴을 선택하시고 터널런스를 한35 정도로 숫자를 키워주시죠.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선택됐죠? 시프트 누르고 추가로 마저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시계탑 아닌 부분만 다 선택됐죠? 셀렉트 인버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카피 그다음에 컨트롤 V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필터에서 텍스처로 가서 텍스처라이저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 또 가셔서요. 여기에서는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으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만드는 거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셀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시고 위 옵션에서는 쉐이프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 쉐이프에서는 새니까 애니멀 쪽에 있겠죠? 애니멀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위치 선택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스타일은 없음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색상은 따로 지정 안돼 있으니까 그냥 현재색으로 놔두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에서 첫 번째 색상 지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서 두 번째 색상을 또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고 그라디언트 에디터 닫아주세요. 그리고 새에 지정돼 있는 지금 그라디언트 확인했죠?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자, 오케이 하기 전에 보니까 드롭 섀도우 하나 더 있네요. 클릭해서 마저 해주시고, 그다음 오케이 눌러주세요. 이제 눈금 보시면서 크기와 위치 조절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만들 도형은 시계탑 위쪽에 나오는 미국 성조기예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상태에서 해당 모양 찾아야 되겠죠? 오브젝트로 가보세요. 오케이 하시고, 여기서 찾아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미국 성조기 보이죠? 클릭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 스타일 기본 돼 있는 건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시된 색상 있죠? 색상을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FX로 가서 드롭 섀도우 역시 또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OK 눌러주시고요. 이 성조기는 컨트롤 T를 해서 회전도 조금 주셔야 되겠죠? 크기 조절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만들 도형은 우표 모양이에요. 우측 상단에 만들 건데요. 여기 다시 도형을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스탬프 1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스타일은 먼저 없애주시고 색상 바꿔주셔야 되겠죠? 클릭해서 색상 다른 색으로 지시된 걸로 바꿔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바로 지정 이렇게 OK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 위치 이제 조절하시고요. 이제 문자 효과 네 가지 지정해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 있는 글자부터 입력할게요. T 눌러서 호리즌탈 타이틀로 가시고요. 여기에서 우선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클릭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글자에 대한 거 바탕이란 글꼴 먼저 위로 올라가서 한글 글꼴 찾아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50포인트, 레이어 스타일이 바로 지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색깔 안 바꿔도 되죠? 그냥 우선 글자부터 입력을 할게요. 글자는 왼쪽 정렬로 되어 있죠? 왼쪽 정렬 꼭 확인하시고,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 그리고 FX 누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왼쪽 첫 번째 나타나는 것부터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처음 거 입력을 해주시고, 가운데 없으니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50% 위치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두 번째 입력되어 있는 값을 여기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하고, 세 번째 그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OK 하셔서 에디터 창 닫으시고요. 그 다음 또 지시되어 있는 거 있죠? 스트로크 선택, 그리고 사이즈는 2픽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 클릭해서 3, 6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모두 다첫 번째 문자 효과 지정을 했으면 OK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글자가 지금 또 모양이 변경되고 있죠? 텍스트 툴의 옵션에서 위쪽에 T라고 써 있는 거 클릭하셔서 이제 와프를 지정해 주는데요. 여기에서는 웨이브라는 거를 선택을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됐죠. OK 그냥 바로 해 주시고요. 위치 지정만 이제 이동 툴로 조절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 글자 또 입력하기 위해서 T 선택해 주시고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우선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글꼴 바꿔야 되겠죠? 자, 에이리얼이라는 거 영문 폰트니까 밑으로 가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레귤러 선택되어 있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해 주시고 색상 지정돼 있네요. 지정값 입력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글자는 왼쪽 정렬 상태죠? 글자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FX 눌러주시고, 지정된 스트로크 선택, 그리고 사이즈는 2픽셀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은 A형, A형, A형으로 입력해주시고, OK.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위치 조절만 해주면 되죠? 다시 T를 눌러서, 글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거 입력할 거예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글자 폰트 바꿔야 되겠죠? 도둠이라는 글꼴 다시 선택. 자, 그리고 17포인트. 색상 지정되어 있죠? 색상 값또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바로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한 다음에 밑으로 가서 레이어 스타일의 아웃 글로우라는 거 지정 바로 해 주시면 되죠. 이제 위치 지정 또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글자 입력하면 되죠. 다시 T 선택해 주시고 글자가 나타날 곳에 클릭을 한 다음에 글자에 대한 거 타입 뉴 로만이라는 영문 글꼴로 여기서 선택 그리고 레귤러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시고 20포인트 색상은 다 0으로 되어 있죠. 검정색으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 글자 그대로 써주시고 레이어 패널 클릭 그리고 FX 누르고 아우터 글로우 지정 OK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툴 하시고 이번에는 컨트롤 T 해서 크기 조절은 하지 마시고 살짝 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치 조절까지 하시면 끝나요. 여기까지 모두 완료하셨다면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죠? 그러면은 파일 그대로 우선 저장을 해 주시고요. 제출 파일 저장할게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눌러서 없애 주시고요. 그 다음 파일에서 세이브 as로 다른 이름 저장해야죠. 포맷은 jpg 선택. 그리고 파일은 이번에 3번 문제였죠. 3으로 바꿔서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OK. 자, 저장을 했다면은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해서 10분의 1로 줄여야죠. 60에 40으로 이렇게 고쳐주시고, OK. 그 다음 파일에서 다시 Save As 하신 다음에 포맷은 그냥 PSD 형식으로 파일 이름만 3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저장. 이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닫아주시고요. 이 파일은 이제 3번 이두 가지 파일은 답안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N을 눌러 주시고요. JPG 크기에 맞는 600에 400으로 해서 OK 눌러 주세요. 그리고 창 분리하신 다음에 가이드라인 지정해 주시고 파일에서 세이브 눌러 주시고 4번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 효과 보시면 배경색을 그라디언트 지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경색 지시되어 있는 흰색으로 F6 글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배경색 두 번째 색상으로 입력을 해 주세요. 그 다음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 주시고, 그라디언트에서 첫 번째 거,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옆에서 라이너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모드는 노말, 오바시티 100%, 그리고 리버스 체크 안된 상태에서 이제 밑에서 위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연스레 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파일을 먼저 불러오세요. 패턴은 좀 이따 작성을 해야 되고요. 1급 다시 12번 파일을 불러와서 이 파일을 드래그하고 컨트롤 A, 그 다음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지시가 보시면은 블렌딩 모드가 멀티플레이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오퍼시티가 80%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지정하시고 1급-13번 파일을 또 불러오세요. 자, 불러온 다음에 이번에는 폴리고날 라소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이미지만 따다가 갖다가 사용할 거거든요. 사각형 여러분이 클릭을 해서 선택을 이제 해주세요. 자, 마지막에 마무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런 형태로 선택이 되죠. 컨트롤 C로 카피하시고 그다음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정 이제 해주면 되는데요. 컨트롤 T를 먼저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전탈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시고 이제 크기 조절, 위치 조절 해주세요. 조절이 완료됐다면 필터 메뉴로 가서요. 픽셀레이트로 가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패시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레이어 스타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드롭 섀도우를 바로 지정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 작업창의 밑쪽에 나오는 패턴을 들어가는 그 모양을 만들 거예요. 두 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출력 형태 보시면 왼쪽에서 지금 Shape 2라고 펜 툴로 작업하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펜 툴로 작업하는 그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우선 펜툴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는 모양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Shape 레이어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다른 거 설정할 거 없고요. 여기 스타일 없음 상태로 그리고 색상 값은 첫 번째로 지시되어 있는 색상 CC, CC, CC 이 값을 입력을 해서 이 뒤쪽에 먼저 나오는 그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창을 좀 키워주시고요. 작업을 펜 툴로 우선 여기서부터 클릭해서 작업을 시작하세요. 이런 모양을 이제 만들었다면은 Shape 1에서 FX를 눌러주시고요.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드롭 섀도우를 지정하면 보통 바로 여기 그림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걸 체크를 없애 주셔야지 그림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림자가 나오는 위치도 봐주세요. 출력 형태에서 위쪽으로 나와야 되죠? 현재는 그림자가 지금 120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30도 정도로 고쳐줘 보세요. 그러면 이 위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OK 해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이 밑에 실제 패턴이 나타나야 될그 부분의 모양을 만들 거예요. 다시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또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 모양 다시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여기 스타일은 먼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색상 값두 번째 거로 되어 있는 99999를 입력을 하시고 이 색상을 바꿔주셔야죠. 그리고 드롭 섀도우 똑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지정하실 때 역시 여기도 유즈 글로벌 라이트 없애주시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0으로 하시면 아까와 동일한 각도가 되죠. 그 다음에 OK 하시면 이 부분도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드롭 섀도우까지 지정이 된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잘 보시면요. 이 지금 마지막으로 그린 쉐이프 2 모형이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오퍼시티를 80 정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별 패턴 만들어야 되겠죠? 별 패턴은 역시 눈금 보고서 단위가 어느 정도 여백 떨어뜨려서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면 적당한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컨트롤 N 키를 눌러서 가로, 세로 모두 30으로 지정해서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화면을 좀 키워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빈 레이어 하나 만들고요. 백그라운드는 눈을 없애서 안 보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 찾아서 별을 찾아야 되겠죠? 모양을 쉐입에서 찾을 거예요. 여기서 OK 해주시고 위쪽에 가서 보시면 해당된 별 모양이 있죠? 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기 전에 반드시 위에 옵션에서 패턴 만들 때는 항상 필 픽셀로 선택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색상도 미리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시되어 있는 색상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별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자, 만드실 때 Shift 누르고 만드시면 이 모양이 정확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크기가 좀 커야 되니까요. 지금 여백도 필요하지만 너무 작게 만들면은 조금 크기가 많이 작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좀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자, 이 정도 이제 만드셨다면은 디파인 패턴 하셔야 되겠죠?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 해주시고 별이라고 이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OK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이제 닫아주시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레이어 추가를 하시면 레이어 3이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에디트 그 다음에 P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유즈 패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스텀 패턴은 이별 모양 방금 만든 별을 선택을 해주시고 다른 것들 모두 노말 오파시티 여기선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100으로 해주시고 체크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OK를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제 별이 밑에 패스로 만든 영역에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3과 쉐이프 2 사이 경계에서 Alt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밑에만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패턴 별 모양에 대한 거 불투명도 70을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이어 3을 불투명도 70, 오파시티 70으로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1급 다시 14번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이 파일 불러오셔서 컷만 이제 사용할 건데요. 선택을 여러분들 어떤 걸 하시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해봤을 때는 펜툴이 제일 가장 편할 것 같거든요. 자, 우선 펜툴로 바깥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펜툴로 모양을 만들지 않을 때는 위에서 항상 이 패스라는 거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add 그다음에 delete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제일 첫 번째 거 클릭된 상태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깥쪽을 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패스 패널에서 보시면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안쪽에 부분 안 땄는데 이 지금 위에 옵션 바에서 아까 이게 선택되어 있었잖아요.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거 하면은 선택 영역에서 지금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시 펜 툴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빼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빼게 해놓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바로 보여지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클릭하거나 밑에서 여기에서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해서 만져주면 점선으로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바로 여기 그냥 붙여넣기 해볼까요? 그러면 컷만 정확히 선택이 됐죠? 그럼 이제 이건 필요 없단 얘기죠? 제대로 다 작업을 했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놔 버리시고 이제 이 컵을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세요. 이제 이 레이어 4의 이미지, 이컵 이미지에다가 드롭 섀도우로 지시된 거를 설정을 먼저 해 주시고요. 여기도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고 바로 그냥 해 놓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에 색깔을 입혀 줘야 되죠. 레이어 패널 하단 중앙에 있는 원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휴 세츄레이션을 이제 실행해 주세요. 실행한 다음에 컬러라이즈 체크는 없애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색조를 190 정도로 조절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색 보정해야 되는 게 하늘색 계열로 색을 보정해야 되죠. 이제 세츄레이션은 50 정도로 높여 주시면은 그러면은 여기 밑에가 이 색상이 하늘색 계열로 보여질 거예요. 지금 전체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건 마스크를 씌우면 되겠죠.
자, 이건 탭 닫아주시고 레이어 펜을 다시 한번 클릭해 열어주시고 레이어 4와 휴 세츄레이션 사이에 Alt 클릭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것만 색상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늘색으로 보여지게 되죠. 이제 1급 다시 15번 파일을 또 불러와 주시고요. 자, 이 파일에서는 이 전기 스토브만 필요가 해요. 이 이미지에도 역시 펜 툴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선택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패스로 이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마지막에 선택했던 부분만 빼기가 아니고 그냥 계속 추가하는 이첫 번째 거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순서대로 작업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은 패스 툴에 가서 패스 패널에서 다시 컨트롤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선택이 되죠. 그러면 컨트롤 C 카피하시고 이거는 이제 필요 없죠. 바로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도 시키고 크기 조절 그리고 위치까지 다 조절해야 되겠죠. 위치 조절 완료됐다면 이제 아우터 글로우를 바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또 다른 파일인 1급-16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불러왔다면 창 끌어다 놓고요. 시계만 선택해야 되는데 배경색하고 구분이 잘안 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펜 툴로 작업을 하시면 편할 거예요. 기존에 했던 옵션 그대로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세요. 패스 영역 이제 만들었다면 다시 패스 패널에서 여기를 컨트롤 클릭하면 또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이 창은 그냥 닫아 주시고 바로 컨트롤 V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스토브 한 것처럼 이것도 크기랑 모두 다 컨트롤 T 하셔서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조절됐다면 필터에서 이번에는 렌더로 가셔서요. 여기 렌즈 플레이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해당 여기 지금 이쪽에 빛이 반사되는 게 있죠? 그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 클릭을 지정을 해주시고 이 브라이트니스를 80 정도로 지정해 주시고 OK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아우터 글로우 선택 그리고 OK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파일을 불러오세요. 파일 하나 이렇게 불러오시고요. 이 파일은 지금 선택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고양이 앞쪽과 고양이만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그네틱 라소 툴을 가지고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쭉 선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고양이 몸을 따라서 쭉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저처럼 쭉 드래그를 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이거 반전시켜야 되겠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전탈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여기 맞춰주세요. 이제 출력 형태를 보시면요. 고양이 그림이 컵 뒤로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별이 패턴으로 되어 있는 이것 그 모양 뒤로도 가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7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요. 밑으로 내려다가 끌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레이어 7을 우선 밑으로 이렇게 가서 쉐이프 1 있죠? 이 밑에까지 가져다가 놓으셔야 이 출력 형태 같은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이제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모양들을 차례대로 만들 텐데요. 우선 레이어 7에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마우스를 위로 올려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레이어 6을 선택한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요. 저희 아까 패턴 때문에 픽셀로 해놨는데 이번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양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모양은 저희 컵에 그려져 있는 왕관 모양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오브젝트에서 OK 하시고요. 해당 모양을 찾아보세요. 여기 크라운 1이라는 이걸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스타일 없음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 지정되어 있죠? 색상 값. 자, F6 글자로 입력해서 흰색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여기 나온 거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그냥 OK 눌러주시고요. 위치 크기 조절했다면은 이번엔 두 번째 거 만들 건데요. 밑에 나오는 네개 하트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쉐이프에서 역시 모양을 찾아줘야 되겠죠? 쉐이프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트가 있는데요. 모양이 조금 틀려요. 위에 또 보시면은 다른 또 하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하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지정된 건 먼저 없애주셔야 되겠죠? 하트에 보시면 색상이 두 가지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색상만 먼저 지정을 하고 그네 개를 추가로 이제 복사를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트는 크기와 위치를 정확히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절해 주세요. 크기 조절됐다면 FX 누르고 베브랜 엠보스를 지정을 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정을 했으면 하나는 우선 완성이 다된 거죠. 그리고 저희 교재 쪽에서 설명이 안돼 있는 게 있는데 출력 형태 보시면 아까 작성했던 다른 하나처럼 색깔이 약간 투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파시티 80%로 이거를 해줘서 약간만 투명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컨트롤 J를 한 번씩 눌러서 그 배열을 그대로 4개를 만들어주세요. 복사와 배치까지 모두 완료했다면요. 두 번째 거와 네 번째 거에는 아까 색상이 두 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지정된 그 색상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색깔이 아주 연하게 그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쉐이프 툴로 만드는 거 마지막으로 쉐이프에서 오브젝트 이쪽으로 가보세요. 그 다음에 전구 모양이 있거든요. 전구 모양 위에 두 개가 있는데 이 검은색으로 된 전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적당하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고요. 스타일부터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색상은 특별히 지시 안돼 있죠? 그러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선 전구 모양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항상 하던 작업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위아래 바꿔야 되니까 플립 버티칼을 해주시면 이렇게 거꾸로 바뀌는 게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엔터를 치시고 FX 눌러주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해줘야 되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왼쪽 밑에 거부터 색상을 지정을 해줘요. 흰색 지정을 해주고 오른쪽에는 클릭을 한 다음에 해당 두 번째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OK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눌러주시고 1픽셀로 바꿔주시고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겠죠? 위치 확실하게 저 조절해야 되면 조절해주시고 크기랑 조절 여러분 맞춰서 해주세요. 이제 문자 효과 4개 지정하시면 돼요. T 선택하시고 가로로 입력하죠? 그래서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해당 글꼴부터 바꿔줄게요. 도둠이라는 글꼴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 글자 크기는 40포인트. 다른 색깔 지정 안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글자 먼저 입력을 하시고요. 레이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해 주세요. 그라디언트 클릭하고,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거 흰색으로 지정하죠? F로 채워주시고, 두 번째 오른쪽 아래 거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색상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에디터 이거 닫아주시고 스트로크 선택 2픽셀로 바꿔주시고요. 색상은 A로 모두 채워주면 되죠. 자, OK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글자 이렇게 지정된 거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라데이션이 출력 형태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앵글을 좀 조절해줘야 되겠네요. 다시 해당 레이어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거를 90도로 바꾸도록 할게요. 아, 90도로 되어 있었죠? 0도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색깔이 그라데이션 되는 거 효과 제대로 지정된 거 보이죠?
글자 위치 지정하시고, 이제 두 번째 글자, 모델하우스부터 입력을 할게요. 자, 클릭하시고, 해당 글꼴 궁서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궁서라는 글꼴로 먼저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글자색은 흰색이죠? 흰색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입력하고, 레이어 8을 클릭한 다음에, 밑에 FX 눌러주시고, 바로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스트로크는 사이즈가 지금 지시가 1픽셀 돼 있죠? 그리고 색상은 990000 지정돼 있어요. 자, OK를 해주시면 이렇게 글자 써지는데요. 이거 이제 글자 위치 맞춰주시고 이것도 아까 하트모처럼 컨트롤 J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글자들 다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글자 입력을 하세요. T 하신 다음에 클릭해 놓고요. 자, 그리고 궁서에서 15포인트인가요? 그리고 색상 지정돼 있죠? 색상 값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한 다음에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너 섀도우에서 디스턴스하고 사이즈를 한 2씩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글자가 위로 살짝 올라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위에 옵션에서 아크를 또 와프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이번에는 아크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구부리기는 한40 정도로만 지정을 해주시고, OK. 그리고 위치 조정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글자 입력하시면 돼요. T에서 역시 클릭을 해주시고요. 글자 폰트 도둠을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4포인트로 고쳐주시고요. 글자 색깔 지시된 값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2픽셀이고요. 색상 지시된 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OK. 그리고 위치 조절하시면 끝이 나겠죠? 조절한 후에 글자를 출력 형태와 비교해보니까 밑에가 이렇게 볼록하게 내려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T 선택하시고, 위에서 옵션에서 와프 선택하시고요. 스타일 논으로 되어 있는 거를 셀 로어라는 거로 바꿔줘보세요.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구부러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밴드를 30 정도로 조절을 해보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 같은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OK 해주시고요. 더 이상 수정할 거 없나? 다 글자랑 다 확인을 해보세요. 글자 틀린 것도 다 확인을 해보시고 더 이상 없다면 이제 파일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해서 가이드란 없애주시고 파일 세이브 애즈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JPG부터 먼저 저장이죠. 4번이라고 파일을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장 끝났다면 이미지 사이즈를 하셔서 이번엔 60에 40으로 10분의 1 크기로 줄여주신 다음에 OK. 그 다음 줄어진 이 PSD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PSD를 이름만 이제 4번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작성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 파일들 볼까요? 총 8개 파일, 이 파일을 여러분 제출하시면 시험 끝나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기출 유형 문제 9회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